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에서 열린 주니어 체스 챔피언십에서 경기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100으로 경기한 선수가 한국계 미국인인 크리스토퍼 유라고 하는 선수였고요. 그리고 상대한 선수는 제이슨 리앙이라고 하는 10대 인터내셔널 마스터였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는 E4, C5, 시실리안 디펜스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크리스토퍼의 선택이 나이트 E2였습니다. 자, 이거는 캐레스 바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나이트가 F3 칸 놔두고 지금 E2에 나오면서 비숍과 퀸의 대각선을 막았거든요? 자, 지금 좋은 칸을 놔두고서는 다른 칸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좀몇 가지, 일단은 좀 노림수가 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D4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포지션이 열리는 경우라면 사실 F3나 E2나 이제 큰 차이는 없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폰 구조를 닫고선 들어가겠다는 아이디어가 이제 한 가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흑이 D6 계열로 이거를 이제 대응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백의 노림수가 좀 작용한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D6로 나오는 뭐 나이돌프라든지 혹은 뭐 드래곤 형태, 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좋게 작용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잠깐 살펴보자면, 이게 D6의 경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백은 이 D4로 올라가면서 폰 구조를 열지 않고, 그러니까 비숍 피안캐토 하면서 좀 닫힌 형태로 경기를 풀어갈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이돌프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뭐폰 교환하고 나서 E5로 밀고 나오는, 자, 이런 플레이가 일단 통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E5가 지금 나오는 경우라면 이게 결과적으로 D4와 F4, 그러니까 요 칸에 대한 싸움인데 백의 나이트 전개가 꽤나 도움이 되는 일단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흑도 여기서 그냥 기본적인 전개를 하고 가야 될 텐데, 근데 뭐 가령 이제 피안캐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백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그 C3 D4로 갈수 있는 이제 옵션이 있거든요? 알라핀 바리에이션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게 나이트가 F3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폰이 공격당하는 경우라도 비숍을 전개하면서 풀수 있고 나이트 C3를 안 해도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피안캐토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 자, 백이 C4하고 D4로 C3하고 D4로 올라가면서 중앙 공간을 잡는 형태로 일단 또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D6 계열에 어느 정도 이제 카운터로서 이제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 뭐, 나이트가 전개된다거나 E6 계열에서는 이제 D4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오픈을 다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로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장점만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F3 칸보다 E2 칸은 이 중앙 컨트롤에서는 조금 약점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흑이 나이트가 바로 와서 이 폰을 공격했을 때, 이 경우라면 E5 올라가는 옵션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트가 F3 없기 때문에 나이트가 G4로 가면서 이제 같이 폰을 타격을 하거나 혹은 이제 나오고 나서 나중에 다른 나이트가 나왔을 때도 이 폰을 지키면서 또한술 써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나이트의 어떤 단점이 부각된다고 볼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백이 조금은 그 이제 좀 소극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결국 흑이 D5를 시작으로 하는 이 중앙 카운터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은 비숍 대각선, 퀸 대각선 전부 막혔고, 그러니까 나이트 또한 이제 자신의 진영에 좀 머물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뭐 가령 나이트 나와서 상대 나이트 끌어놓고 나서 뭐 밀고 나온다거나 자 이런 플레이를 또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일장일단이 있는 오프닝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D6 계열로 나오는 흑의 뭐 나이돌프라든지 이런 오프닝들이 까다로운 건 맞지만 근데 그게 백이 나쁜 오프닝이냐? 자, 거기에 이제 조금 퀘스천 마크가 이제 붙게 되고, 자, 그리고 이걸 클로스드 그 게임으로 어느 정도 가겠다는 의도도 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애시당초 왜 E4로 경기를 시작했을까? 자, 거기에 좀 근본적인, 좀 근원적인 어떤 좀 질문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트 E2가 뭐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러니까 나이트 F3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자, 이 정도로 일단 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요새 좀 여러 가지 또 오프닝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또 상대가 잘 모르는 경우라면 일단 좀 어느 정도 당할 수 있는 측면들도 존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캐레스 바리에이션이 나온 거는 꽤 흥미로운 자 부분이었고, 자, 흑이 나이트 전개부터 먼저 하니까, 자, 일단 D4로 올라가면서 일반적인 형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나이트 F3 나와서 간거와 이제 전혀 차이가 없는 모습이 됐고요. 자, 오프닝 자체는 타이만 오프 바리에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흑은 퀸 C7으로 일단 어두운 칸에 퀸을 배치하면서 자, 진행을 하는 모습이 됐고요. 자, 비숍 나가고 흑은 A6 발판 삼아서 이제 B5까지 밀고 나오려고 합니다. 자, 여기 퀸사이드 쪽 공간부터 일단 잡아놓고, 자, 경기를 푸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 크리스토퍼 유가 퀸 G3로, 퀸 교환을 요청해요. 자, 지금 퀸 교환이 되고 난다 그러면, 사실 흑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H파일이 열려있다곤 하나, 지금 역을 바로 뭐 이제 공략한다거나, 자, 그런 플레이가 되진 않으니까, 그리고 비숍 대각선이 닫히긴 했어도 다른 쪽은 열려있거든요. 그 다음 여전히, 세미 오픈 C파일을 이용한 카운터 플레이도 유효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비숍이 전개되면서,
일단은 교환을 피하고 들어갔고요. 자, 지금은 G7 폰이 함정이죠. 자, 잡게 되는 경우라면 비숍 E5에 걸리면서, 자, 이건 이제 기물 하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기물들은 전부 다 지켜줬고, 일단 다음 투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기물을 잃는 거니까, 자, G7은 잡을 수가 없고요. 자, 백이 F4로 올라가면서, 일단은 이 대각선을 막아 세웠어요. 자, 나이트가 교환되고 들어가는데요. 자, 비숍이 끌려갔으니 뭔가 폰을 잡을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지금은 G7을 잡는 게 위협이 되죠. 자, 왜냐면은 지금은 E5 칸을 이제 백이 컨트롤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수에 또 룩을 잡아내고 이제 위협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이제 룩이 G8 칸올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백이 E5 칸 올라가면서 비숍 공격했고, 자, 비숍 교환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자, 서로 간에 이제 밝은색 비숍 전개하고요. 자, 백은 퀸 사이드, 그 다음에 흑은 킹 사이드 쪽으로 캐슬링을 정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조금 시간을 썼고, 지금 2시간으로 시작했는데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는 거는 백도 흑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킹 사이드 캐슬링을 택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면 오프닝 단계는 끝났고, 이제 미들 게임 상황을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려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백이 약간 좋은 듯한 일단 포지션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은 구조적으로 D7폰이 좀 약점이고 얘가 뒤쳐져 있거든요. 자, 그리고 세미오픈 D파일과 그 다음 비숍 대각선, 자,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백이 좀 이제 공략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기회가 된다 그러면 나이트 E4와 연계돼서 나이트가 D6칸 들어가거나 G5칸 오는 거, 이거 모두 다 위협적인 또 플레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흑도 비숍 대각선이라든지 일단 기물의 어떤 그 이제 활동성은 충분히 이제 가질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자, 그럼에도 백이 조금 더 활동적인 부분이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그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이 흑의 세미 오픈 파일을 그 위시한 이 카운터 플레이는 당연히 어느 정도 경계해야 되는 측면은 있겠죠. 지금 당장의 백은 오픈 파일이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흑이 세미 오픈 파일을 가지고선 그러니까 이 A폰, B폰 전진이라든지 좀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경기는 이제 룩이 더블링 되면서 일단은 이 D파일을 공략하려는 일단 모습이 됐고, 자, 여기서 흑이 F5로 밀고 나오거든요.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이 수가 되게 좀 절묘하게 잘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캐슬링 할 때부터 이 F5 계획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F5가 되고 나면 이게 백 입장에서 앙파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자, 왜냐면 비숍 대각선이 막히고 나이트 기동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 D7 칸은 지키기가 어려운 폰은 아닙니다. 뭐 가령 이제 비숍 하나만 딱 배치해 놓고 나면 이제 수비가 되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앙파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 교환이 되고 나면 D폰이 비교적 자유롭게 됐거든요. 자, 그리고 F파일이 열리면서 이제 흑도 뭔가 반격할 수 있는 이제 다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F5가 굉장히 좀 절묘하게 잘 들어갔다라고 하는 좀 이제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크리스토퍼가 비숍 E4로 가는데요. 자, 근데 이 수가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를 하나 받는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비숍을 좀 교환하면서 나이트 E4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게 교환되고 나면 당연히 이제 포크에 걸리니까 자,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흑 선수가 퀸을 뒤로 빼면서 자, 퀸, 그 이제 퀸으로 비숍을 지키고 교환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수가 이 물음표보다 조금 더더큰 실수인 X마크를 받고 말았네요. 지금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D5가 좋다고 하거든요. 자, 이러면은 비숍이 왔는데 다시 밀려나는 거고, 그 다음 나이트 기동도 안 되니까 일단 구조적으로는 흑이 괜찮거든요. 자, 근데 단점이라면 자신의 비숍이 막히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공간을 잡아놓으면 일단 상대의 기물 활동성을 묶어놓을 수 있고, 자, 이러면 비숍, 나이트, 그 다음 룩까지도 전부 다 바보가 됐죠? 그러니까 비숍은 조금 열려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흑이 룩 더블링을 이용해서 폰을 위협하는 한편, 그리고 이제 약점이라면 사실 E6 정도가 드러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비숍이 뒤로 가면서 지키게 되면, 자, 이러면은 사실상 흑을 좀 공략할 만한, 그러니까 백에 어떤 플레이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은 이제 구조적으로, 나이트가 결국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서, 자, C4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자, 이건 흑이 좀 주도권을 쥐는 이제 모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근데 비숍 대각선이 일단 단기적으로 막히는 거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측면은 확실히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비숍을 그 매우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배치하는 것 또한, 뭐 이제 컴퓨터적인 아이디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조금 이제 불편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비숍을 이렇게 수비적으로 배치할 때는, 그러니까 상대 기물 하나가 좀 묶여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나이트, 그러니까 하나가 묶여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아이디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기회가 좀 넘어가게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비숍 교환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룩이 더블링이 되면서 D파일에서 이제 압박을 걸어주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더 실수가 나오게 되죠.
자, 루기 D A칸에 가면서 일단 폰을 수비를 하는데, 자, 이수가 좀 이제 포지션적으로 좀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네요. 자, 지금 컴퓨터 엔진상으로 D5가 여전히 좋은 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수를 가장 먼저 고려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나이트 E4가 조금 불편합니다. 자, 왜냐면 나이트가 공짜인데 지금 룩이 더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잡는 경우, 그러니까 룩이 7랭크 침투하면서 바로 퀸과 이 나이트, 그다음도 퀸과 어우러져서 G7,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 이거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퀸을 뒤로 빼면서 이제 달아나고 나이트를 주고 나서 이제 퀸 교환을 강제시키면 일단 여기에 걸리는 일단 압박부터 좀 풀어낼 수 있고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7랭크를 상대에게 이런 식으로 내주는 건 확실히 좀 부담이 있는 플레이다. 자,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컴퓨터 엔진상으로 여기서 퀸이 뒤로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트 F5도 좋은 수라고는 하거든요. 자, 이러면 G7은 막았고 그 다음에 상대 퀸에 대한 공격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퀸 교환을 또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7랭크 들어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흑이 이제 G5를 이용해서 또 이제 반격하면서 또 수비가 되니까, 자, 이거는 흑이 확실하게 또 앞서는 이 상황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기회들도 좀몇 가지 있어서 사실 D5가 가장 이제 좋은 수였긴 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룩이 좀 수비적으로 배치가 됐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두 번의 기회 안 주죠. 자, 퀸이 일단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E8에서 이제 압박을 걸기 시작하죠. 자, 지금은 여기서 이 룩이 또이 D5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라면 이게 또 핀에 걸려서 일단은 뭐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다음 폰을 잡는 경우라도 여기서 전술적으로 룩으로 D7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E6가 이제 포크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걸리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 김을 뺏기면서 자, 이거는 백이 승리하는 모습이 되죠. 자, 그래서 룩이 뒤쪽으로 이제 수비적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자, 이러니까 나이트 E4가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러면 지금 당장에 포크 위협도 있고, 또 G5 칸도 굉장히 좋은 칸이 되죠? 자, 퀸이 먼저 이제 피해주니까 G5 가면서 이제 위협을 한번 걸어줍니다. 자, 지금도 이 룩이 좀 떠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지금 E6에 걸리는 이제 위협이 있거든요? 자, 룩이 아예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일단 들어오는 경우라면 이제 DA 칸을 이제 수비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이제 포션을 잡아갑니다. 자, 체크메이트 위협을 걸면서 일단 상대 폰 구조 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자신의 약점을 수비를 하죠? 자, 나이트가 C6로 가는데, 지금은 D5나 F5 모두 다 전술에 걸리는 칸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F5에 온다 그러면, 나이트가 이제 희생 들어가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대각선이 열리고 나면, 자, 이거는, 백이 기물을 일단 그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킹이 내려간다 그러면, 룩이 올라가면서, 이 퀸과의 교환이 결국 이제 완성이 돼버릴 거고, 자, 오른쪽으로 빠진다 그래도, 마지막에 퀸 F6가,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굉장히 또 유용하게 이제 활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이트 F5는 안 되고 D5 역시도 전술적으로 위험하죠. 뭐 단순하게 교환하고 나서 나이트를 회수하는 것도 방법이고, 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 룩으로 그냥 나이트를 때려도 된다고 해요. 자, 이러면 7랭크 들어가는데 여기는 끊겨 있고, 그다음 앞서 G6를 끌어냈기 때문에 체크메이트 위협까지 또 이제 바로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나이트가 C6로 가는데요. 자, 룩이 올라가면서 상대 진영 묶어놨고,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멋있는 전술로 자, 퀸으로 나이트를 때리면서 이제 거의 승부를 확정 짓습니다. 자, 지금은 퀸으로 잡는다 그러면 룩으로 되잡고 뒤에서 이제 룩이 잡히는 거니까 이거는 백이 나이트 하나 이제 앞서가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 폰으로 잡는다 그래도 이제 룩으로 잡아내고 자, 그다음에 룩이 침투하면서 결국 퀸과 룩 교환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룩으로 일단 체크를 막지만 교환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나이트 E6 들어오면서 이제 포크에 걸고 자, 이거는 백이 또 승리하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이트 포크를 마지막에 집어넣으면서, 자, 크리스토퍼가 경기를 이제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미들 게임이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대쪽 캐슬링이 되고, 그 다음 중앙 밝은색 칸들에 대한 싸움이 펼쳐졌거든요. 자, 여기 F5 계획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게 D5를 좀 미루면서, 이게 좀 결과적으로 독이 됐고, 그러니까 백에게 좀 승기를 좀 넘겨주게 된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대회 크리스토퍼 유가 무패의 성적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자, 레이팅도 어느덧 2600을 넘겼고, 그 다음에 이런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는 거, 지금 미국을 가장 좀 이제 대표하는 좀 유망주로서 이제 좀그 성장을 하게 될것 같은데, 자, 과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좀그 응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기대하고 있는 자,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